팽디의 맞춤 코너입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방 좀 치우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팽디의 일침! 찬영아, 네가 밟고 있는 거? 그거 네 옷이다. 치워라. 책만 쌓아두고 좀처럼 책을 들춰보질 못하네요. 소혜양의 일침과 조언 부탁해요. 팽디의 일침! 현우야, 우리 집에도 토이탱 많다. 니네 집에도 많냐? 열심히 해라. 저도 올해 1년 목표를 세웠는데요. 제대로 시작한 게 없네요. 정신 번쩍 차릴 수 있게 원펀치 쓰리 강냉이 같은 강력한 일침 부탁드려요. 으흠. 팽디, 일침! 연진아, 시작이 반이다. 잘하자.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이거 무슨 수금하는 사람 같아요. 잘하자. 어? 1004번 쓰시는 분입니다. 1월부터 살 뺀다고 했지만 다이어트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침 부탁해요. 저도 근데 살 좀 빼야 되는데 일침 저도 같이 새겨듣겠습니다. 팽디의 일침! 천사야, 날개는 달렸니? 소혜야,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 친구들은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좋아하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라니 제발 저 정신 차리라고 일침 좀 해주세요. 팽디의 일침! 혜원아! 임자 있으시다! 누구냐! 잠깐만. 저는 지금 그 아주 패셔너블한 미식 축구팀 모자에 맨투맨 티셔츠를 입어서 아주 그냥 봄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 아닙니까? 채팅창에 소의 패션 일침 부탁한다고 하신 분 있거든요. 소의 일침! 성재야, 별은 하늘에 떠있는 거란다. 옷 그만 사고 돈이나 모으라고 일침해주세요. 팽디의 일침! 정훈아, 그렇다고 여친이 생길 것 같니? 절대 안 생긴다, 너. 돈이나 모으렴. 요즘 뭐 그 안 좋은 일 있었죠. 아, 소혜 라디오에서 스트레스 풀고 가네 라고 하셨고, 아, 소혜가 뼈 때리는 거 처음 봤다고. 정현이 지금 오열 중이라고. 방금 배성재 같았던 건 뭐죠? 아, 진짜 제가 나쁜 거 같았나요? 아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상하네. 아니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코너를 만들었을 때 소혜 씨의 톤이 이 정도 아니었는데 혹시 아빠한테 혼나고 왔어요? 아니, 제가 저번에 그 박문성 위원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오, 진짜 막 탁 뭐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날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인생 자체가 남한테 막말하는 사람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좀 배워야겠다. 아, 그걸 보고 나쁜 걸 진짜 배웠네. 소혜 씨 참고할 게 없어서 박문성 위원을 참고합니까? 못된 거 진짜 배웠네요. 아, 빼야겠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박문성 형께 나오지도 않았는데 팽디가 이래버리면 그냥 진짜 인성이 갑자기 확 꺾인 거예요. 아니, 이제 1층을 좀 잘 날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여러분, 흑화된 팽디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김소의 인성 논란 기사날 것 같다고. 아, 상처받지 마세요. 네. 장난이에요. 오늘 1층 코너 셌어요. 아, 괜찮겠죠? 자, 여러분, 4월 1일까지 팽디의 인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4월 1일까지만 며칠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팽디가 집합시키는 거 잘할 것 같다고, 군대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으시겠어요?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얘들아, 잘하자. 저자.